집이 창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까이 오고 싶어요. 이사를 오고 싶은데 어느 쪽 정도로 와야 좋은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올해는 좀 그런 것 같고 준비를 단단히 해서 내년에는 요 가까운 쪽으로 오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는데, 그래도 이 생활 터전이 뭐 예를 들어 대전이든 대구든 어디든지 기본적으로 아웃라인을 정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직업이라든가 그런 거에 정서에 맞아야 되니까, 환경에 맞아야 되니까. 스승님한테 상담을 한번 받으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일단은 이사를 어떤 조건으로 하려는지 그걸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역을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직장을 뭐 직업을 이제 다시 구하려고. 그러면 생활은 누구누구 하실 건데? 이제 남편하고 둘이만 둘이만, 그리고 부담 없이. 그러면 우리 저기 현도 본부장, 그 오늘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 스마트폰으로 이분 생년월일 사주를 한번 여기다 한번 띄워가지고. 자,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은 그 거주지를 이동을 하고 싶은데 평택이 좋은지, 예, 또뭐 대전이 좋은지, 후보지를 어디 정했어요? 혹시? 안 정했어? 그 전국을 다 누비고 살 거야, 그럼? 응? 이 후보지가 기본적으로 있을 때 거기에 맞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차담 중에 이렇게 사주를 쓰고 보여주거나 설명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 천문지리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 차원으로 지금 사주도 써놓고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실까요? 저 남편 되는 분은 미토 미월의 경금이고 술토가 있죠. 그리고 신금 기토가 떠서 사주가 조금 건조해요. 사주가 좀 건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신강신약을 떠나서 수기운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수기운이 이 사주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용신적으로 볼때 수목 기운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수목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이쪽 보면 을사 기묘 갑자 기운인데 수목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두 분이 인연이 있어서 만나고 궁합적으로는 괜찮다. 그런데 이제 이두 분은 이제 초혼은 아니죠. 사주를 볼때 이제 왜 초혼이 아니냐면, 부인의 사주를 볼때 보세요. 갑자 이래다 자묘 형살이 있고 자유 팥살이 있고 또 유금이 관인데, 시에 유금이 관인데 관이 고립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재혼으로 만나는 인연이고 초혼은 아니다. 응? 근데 이제 재혼으로 만난 것은 내가 볼때 맞는 것 같고, 궁합적으로는 이한 사람은 여름에 태어났고 한 사람은 봄에 태어났는데 서로 필요한 오행이 있기 때문에 궁합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오늘 팔자 이야기를 다 알려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그렇게 길게는 못하고 지역적으로 말해주려 하는데, 남편 사주 기준으로 본다면 평택이 수의 기운이에요. 평택이. 그래서 남편 위주로 본다면 평택이 잘 맞다. 지역적으로. 그런데 부인 위주로 본다면 대전이 딱잘 맞고. 그래요, 도원하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갑목은 큰 밭에다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거든. 갑목은 여러분 큰 나무예요. 큰 소나무와 같아. 그러면 큰 땅, 큰 밭에다 뿌리를 박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대전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입장에서는 대전이 좋고 남편 입장에서는 평택도 잘 맞다.
그래서 이건 평택이나 대전은 둘 다 좋은 곳이니까 두 분이 상의해서 마음에 드는 조건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응? 아시겠죠? 네. 근데 재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에 옮길 생각이에요. 아, 이제 지금 살면서 네. 그래 내년에 내년에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이사를. 아, 결혼식은 했고, 네. 이제 그 이사를 네. 내년에 하면 어떨까? 우리 천문지리 공부한 분들 생각해 봐요. 이분이 이사를 어느 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두 분이 이사를 한다면은, 자, 언제가 좋으냐? 2028년도가 가장 좋고, 28년도가, 그리고 차선으로 할 경우에는 2026년도나 올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5년도보다는 26년도가 더 좋다. 응? 그리고 24년도 차라리 올해 하든지. 그러면 26년도나 24년도 올해, 그러면 올해 조건이 안 되면 26년도에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시기는 2028년도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우면 이제 올해 가을쯤 하든지 아니면 2026년도가 좋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른 분 질문이 있어서 더 길게 시간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찌됐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사주를 공개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두 분은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만난 인연이에요. 응? 근데 전생에 빚쟁이 인연이야. 왜 빚쟁이 인연인지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경술하고 갑자일이죠. 네, 갑경충을 했잖아. 그지? 이렇게 충을 하면서 부부 인연을 맺으면 전생에 강한 빚이 있는 거예요. 그 강한 빚을 풀어내라고 만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팔자 얘기를 다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여태간 재혼한 것도 운명입니다. 열심히 잘 사시면 됩니다.